달달러스를 소개합니다! 폭탄이나 로켓 추진제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거야. Save the real planet! 당연히 로켓반이지. 잘했다. 잘됐다. 거기서 친구들 만들자. 로켓반은 나 혼자야. 네, 저는 연극을 쓰고 연출하는 강훈구라고 하고요. 네, 공놀이 클럽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공놀이 클럽은 제가 저희 친구들이랑 함께 연극을 만들고 있는 집단인데요. 어렸을 때 하던 공놀이처럼 즐겁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놀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연극을 같이 만들고 있는 단체입니다. 소년원에 갇힌 지구라는 소녀가 설탕으로 만든 로켓 추진제로 날아간 로켓을 만들어서 이 소년원을 탈출하고 지구를 탈출하려는 이야기인. 저는 이제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겹치면서 메타버스니 뭐 NFT니 되게 어떤 기술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흐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예술가들한테. 그런데 저는 그런 기술적인 전환이나 변화들이 꼭 좋은 결과만을 낳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반항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도 지금처럼 디스토피아이기도 하고 유토피아이기도 한 모습이 섞여 있을 것 같아서 그 미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온하지만은 않다. 그리고 또 희망이 없지만은 않다.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SF 장르를 선택했습니다. 저희는 사실은 204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2043년의 세계관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.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빼서 지금 관객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혹은 더 집중해서 더 골몰해서 볼 수 있는 네, 그런 SF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구는 네, 로켓밖에는 관심이 없는 로켓 덕후이고요. 네, 우주는 여기를 다 터뜨려버리고 싶은 네, 불량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많은 고민들은 사실은 청소년기부터 시작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청소년기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돌아보자 네,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네, 청소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연극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지구도 여기에서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허덕이는 존재로 나오는데요. 사실 그리스 비극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미래 사회에서도 결국 인간은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네, 미래 사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두 가지를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. 다이달로스라는 로켓을 이제 로켓을 위로 발사해야 되는데 이제 이 로켓을 압수하러 온 새로운 로봇에게 쏴서 그 로봇을 폭발시키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장면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볼까 같이 배우분들, 스태프분들과 고민을 했는데 연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로봇이 폭발하고 로켓이 폭발하는 장면을 배우들의 몸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게 저는 연극이 줄 수 있는 재미를 또 관객들한테 선사하면서 오히려 상상력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장면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작품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이 진실인지, 무엇이 거짓인지, 과연 우리가 만든 것이 로켓 추진제인지, 폭탄인지, 네, 이런 걸 계속 묻는, 내가 지구인지, 우주인지, 그런 걸 계속 질문하는 연극인데요. 저는 둘 다일 수도 있고, 둘 다 아닐 수도 있고, 무엇이든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미래를 디스토피아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, 유토피아라고 낙관하는 것도 막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아요. 결국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는 하루하루가 그 미래라고 생각이 들고
그래서 무엇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같이 극장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. 저는 로켓캔디는 덕후인 사람들을 위한 연극이라고 생각해요. 결국에 무엇에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헌사로 만든 연극이고요. 그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자폐적인 세계 혹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구축해서 살고 있다고 보지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침범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, 자기만의 공간이 결국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영역을 조금씩 우리가 확장해 나갔을 때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덕후인 관객들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